네,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전 로다메짱님. 안녕하세요, 정훈 씨. 지금 저는 한국에 와 있는데요. 한국은 선거 기간이라 선거 활동을 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더군요. 후보자들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번호와 함께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는 거리에서 오픈카를 타고 홍보를 하는 후보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이크로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를 잡고 있는지 몰라서 안전에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 펼치시는 분들 보셨나 본데, 이 선거 기간 동안은 후보자들 유세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이번 투표를 저도 부재자 투표를 했었지만은,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생각으로, 네. 다들 이번에 또 투표율이 좋았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의 어떤 그런 투표 참여율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훌륭한, 아주 좋은 정치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서 LL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